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DJ 아스터 네오입니다. 혹시 5월 15일 무슨 날인지 알아? 스승의 날. 뭐 스승의 날이기도 한데. 스승의 날 맞아 근데? 스승의 날. 아 그래? 응. 오 찍었는데. 그 지금 녹화 당일이 5월 13일인데 이번 5월 15일 날이 무슨 날이냐면 사실 제가 미국으로 가기로 했던 날이에요. 여행 가려고? 그게 아니라 그 EDC라고 알아요 혹시? 아. 알지. 뭔데? 자 여러분 자료 화면 갑니다. 네, 잘 봤습니다. 이제 EDC는 뭐냐면 이제 전 세계 3대 페스티벌이 있어요. 울트라, 투모로우랜드, EDC. 3대 EDM 페스티벌 중에 하나인데 일렉트로닉 데이지 카니발이라고 해서 축제 컨셉의 페스티벌인데 우리나라는 사실 울트라 코리아가 먼저 들어와서 울트라 코리아가 더 유명한데. 사실상 이런 규모나 컨셉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일각에서는 이 EDC를 더 높게 평가하기도 하는 정말 큰 규모의 페스티벌이에요. 월드페가 제일 큰 거 아니었어? 근데 사실 그 EDC 라스베가스 본고장에서 제가 이번에 섭외가 됐었습니다. 오. 섭외가 돼서 가계약서도 쓰고 본사로 계약서를 보냈는데 이제 그 코로나 사태가 미국 쪽도 굉장히 급격하게 확산이 되는 바람에 잠정 연기가 되었어요. No God! No God! Please no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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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하나 말씀드리자면 저 오늘 주택청약 깼거든요. 그거만 알고 계세요. 그 DJ분들이 되게 화려하게 보이실 수도 있는데 막 좋은 옷 입고 막 화려한 무대에서 보이실 수도 있는데 지금 생각하시는 것보다 정말 참혹한 상황입니다. 그러니까 뭐 이 영상을 찍고 있으면서 되게 그냥 해맑고 뭐 장난스럽게 얘기는 하고 있지만 속은 타들어가요 솔직히. 너무 힘든 상황들이고 막 투잡으로 막 부업 알아보시는 분들도 계시고. 야 방법 찾았어. 뭐. 재난지원금을 유튜브로 한번 받아보자. 유튜브 라이브로 받아보자. 담만 가끔 이런 거 거의 이런 자본시장주의에선 천재야. 담만 아니 아스타 얼굴이 되게 빨개졌어 지금. 나 천재 아니야? 아니 생각 어? 생각도 못한 부끄러움이. 이렇게 본고장에서 그런 무대 뭐 당연히 메인 스테이지 막 밤에 메인 스테이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섭외가 돼서. 그런 무대에 설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도 굉장히 큰 영광이었는데 이렇게 돼버려서 진짜 개인적으로 너무 아쉽고 가서 또 미국에서 유튜브도 찍고 이러면 너무 재밌었을 텐데. 그러니까 이게 되게 너무 축하할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혼자 가려고 했던 건 아니겠지? 그쪽 사람들은 너가 살아있는지도 몰라. 아 뭔 소리야 씨. 오늘도 지하철에서 3명 알아봤는데. 아이씨. 과대망상이 요즘 좀 심해져가지고. 아닙니다 진짜예요 진짜. 팩트. 아무튼 그래서 굉장히 너무 아쉬워요 진짜. 이렇게 좀 DJ 입장에서는 좀 뭐 예를 들면 뭐 비교 대상은 아니지만 그 봉준호 감독님이 칸 영화제에 초청된 것 같이 좀 DJ들은 그런 뭐 이런 약간 꿈의 무대지 솔직히. 뭐 국내에서 트는 페스티벌도 꿈의 무대지만 정말 이 본고장에 가서 딱 음악을 틀면 얼마나 그게 또 진짜 시상식 같은 느낌이거든요. 그렇게 생각할 수도 본고장, 있죠. 본고장에서 이렇게 시상식 같은 데서 나를 불러줬다 약간 이런 느낌인데. 그치. 좀 이렇게 불러줬다는 것 자체로도 너무 영광스러운 일인데 이렇게 아쉽게도 공연을 하지 못하게 되어서 마음이 너무 안 좋습니다 여러분. 다음에 아, 진짜 아쉽겠네.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또 미국에서 우리가 또 아내님들에게 유튜브 소식을 찍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. 음악은 뭐 너 혼자 들으러 갈 땐 같이 가는 거지? MC? 아이씨. MC 네오로? MC 아니더라도 뱀파이어? 아니 MC 아니더라도 같이 여행 좀 가자. 너 나... 비행기도 못 타냐? 아니 노력해볼게. 노력해볼 테니까. 13시간 타야 돼 거기는. 그 뭐야 무슨 삼각지대만 안 지나면 돼. 어? 버뮤다 삼각지대 거기만 안 지나면 돼 나는.